부산 금정구 서동 무속인 금수신당 전효보살입니다. 올마이티비 구독, 좋아요. 원숭이 띠분들이 하도 재주가 많으시니까 다른 띠분들하고도 다양한 방면하게 궁합이 잘 맞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특별하게 뽑은 부분은 소띠라고 뽑았습니다. 제 주변에 원숭이 소띠 부부의 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근데 의외로 또 이 원숭이 소띠가 안 맞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소띠부들이 강한 이미지가 있거든요. 이 강한 이미지로 인해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. 그리고 첫째는 또 소띠 역시도 일복이 많아. 일복이 많고 원숭이 띠는 재치가 있고 활발하고 재주도 많다 보니까 이 소띠와 원숭이 띠를 제가 뽑았는데 이 원숭이 띠 역시 소띠한테 약간의 상처는 받아. 왜냐면 소띠들이 강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탁탁탁 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원숭이 띠들은 머리가 영악하고 똑똑하고 이 회전이 잘 돌아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는 짓이 아니라면은 소띠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.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 소띠들 역시도 자기 자체가 절대적으로 가벼운 은행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게 많아요. 왜냐면 이 원숭이띠들이 재주는 많지만 말 주변이 조금 솔직히 약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. 그러면 이 소띠분들이 또 말로서 조언을 해주고 원숭이분들 역시 이 재주가 많으시기 때문에 소띠분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고 돈을 가져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띠라 라든지 소띠 부분이 이제 합을 보자면 서로 간에 상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간에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숭이와 소띠 같은 경우는 조언을 많이 해주고 서로 대화가 잘 되고 가정적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고 또 소띠 역시 부지런하기 때문에 내 가족 부양을 많이 해야 되고 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궁합이 많이 맞기 때문에 부부의 궁합으로 보자면 원숭이 소띠가 너무너무 좋고요. 또 원숭이 띠라든지 소띠 같은 분도 장사를 하시고 동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말 그대로 원숭이 띠는 재주를 부리고 소띠는 말로서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뭐 장사를 하신다 이러신다면 원숭이 띠와 소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옹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사 사업 영업으로 가신다라면 이것도 잘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고 조합을 잘 이루시다 보면은 성공률이 높다. 특히 뭐 부부도 부부지만은 장사 사업 쪽으로 보자면은 괜찮다라고 봅니다.